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불법 도박 공간을 열고 수익을 챙겨온 BJ 와이퍼가 검찰에 넘겨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와이퍼는 아프리카 TV에서 베스트 BJ로 활동 중인 BJ인데요.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아프리카 TV BJ로 활동 중인 BJ 와이퍼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죠. BJ 와이퍼는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임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자동 룰렛 게임 도박을 열어 시청자들에게 참여비 명목의 판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J 와이퍼는 가상 선물인 별풍선을 판돈 삼아 룰렛 도박을 진행했으며 시청자 천여 명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당첨 시청자들에게는 순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방송을 악용한 도박 행위와 관련한 신고는 2020년 1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7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주요 시청자층인 10대가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는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불법 인터넷 방송과 사이버 도박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며 청소년 교육과 관계기관 간담회 등으로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라 현물 걸고 룰렛 돌린 BJ 한둘이 아닐텐데 다 신고감인가? 사이버 신고대에 다 신고해버리자 이제 룰렛 방송 못하겠네 라며 이제 사행성 방송이 보이면 사이버 신고대에 신고하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